할렐루야. 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주에 오 해피 데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선물해 주려고 노력했던 아주 특별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선물하기 위해 성도들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직원회의를 하면서 이 오 해피데이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주차장,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님들이 오셔도 주차장이 없으면 왔다가 불편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3부 예배 오시는 분들만큼은 가장 많이 오시니까 가능하면 다 지난주는 차를 좀 집에 두고 오셔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참 좋겠다 권면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이 비교적 한산했다. 지난주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집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것은 전도국입니다. 전도국에서 이 오 해피데이를 준비했는데 참 열심히 준비했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선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안내하고 뭐 데코레이션하고 또 카페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 시간 우리 전도국을 위해서 수고해준 오 해피데이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응원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니까 또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찍은 사진들, 오 해피데이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사진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웃었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춤을 출 때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웃더라고요. 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럴 수 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춰봤는데 난생 처음 한 겁니다.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제 전에도 없었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출 거 조금 더 잘 춰볼 걸,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후회, 아쉬움 반, 후회 반 이렇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춤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담임 목사가 전도 초청자들을 앞에 두고 춤을 춰, 이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춤추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2주 전 금요일에 송규현 목사님, 전도국 당남 목사님이신 송규현 목사님이 처음 이걸 기획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오후 간증 콘서트 콘티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쭉 보니까 마음 전파상이라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뭐 자두씨라고 하는 뭐 사모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워낙 가수니까 가수로서는 알지만 저분이 어떻게 이 간증 콘서트를 이끌어갈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제가 지난주 보니까 오전 예배가 참 좋았거든요. 오후까지 마무리를 정말 잘하면 좋겠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제 지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 잘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르니까 좀 답답한 마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도 초청 집회니까 마지막에는 짧지만 강력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인상과 함께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그 간증 콘서트에 제가 여기 앉아서 있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분들이 저렇게 이끌어가는데 저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저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기 앉아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 더 큰 문제는 막 엘콩송하고 하는데 대화가 필요해 이러면서 일반 노래를 부르니까 저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거 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날 마지막 결단 찬양을 뭘 했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필요해, 더 말아줘, 김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퇴장하시는 그 두 분을 다시 가운데로 제가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분명 저분들도 신앙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있을 텐데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두 분을 모시고 농담도 해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상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저는 저분들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제가 춤추고 있으니까 더 놀랄 일인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춤을 추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VIP로 오신 분들조차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요 참 감사한 건 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고 그럼 됐구나. 그럼 충분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목적이 뭐냐?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 십자가, 회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모든 이야기들의 결국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왜 오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우리만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준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망가지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춤도 출 줄 모르는 사람이 애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행복해했어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해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한, 어떻게 사랑했길래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로 인해 누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지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간증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정말 진지하게 마음 가슴 울리도록 막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폭소를 선물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겠냐. 야, 춤을 춰라, 춤을 춰라. 어쩔 수 없이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춤춘다고 하는 건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였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그런 걸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편하고 얼굴도 빨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군가는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망가뜨려지는 것을 보고 행복하고 참 좋아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걸 유튜브에 안 올리시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보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안 올려서 서운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보면 참 좋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날 저를 망가뜨림으로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에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오신 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왔어요. 잘 보셔요. 네. 네, 저도 옛날에 잘 못 놀았거든요. 지금 좀 노세요? 목사님? 네? 지금 좀 노세요? 놀까요? 어떻게 뭐? 놀게 해드릴까요? 네, 뭐 하나 할까요? 뭐, 아, 진짜요? 네, 뭐 할까요? 뭐 갑자기, 뭐 해야지 노셔? 하평아, 목사님이 노신데. 그만! 아! 어! 야, 앞으로 하평이 해봐. 잠깐만! 이게 어디서 나온 스텝일까? 아, 제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지금 예, 지금 거의 뭐 잘했어요. 이제 그만 꺼줘요. 네. 아 근데 뭐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야, 왜 하냐? 잘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래서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분위기가 이상해. 오 바로 야 목사님 네. 바로 하시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네.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거잖아. 아,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만해.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예요. 솔직히 제가 무슨 이걸 해요. 이러고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설교하라면 진짜 온 힘을 다하는데 근데 이게 전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전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두 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내려오셨고 또 이 자리에서 귀하게 빛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세 번째 보거든요. 아, 계속 손에 땀이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민망해서. 아,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면 됐죠. 그쵸? 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가 아니라 정말 유쾌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망가져서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등록하셨어요. 얼마나, 아니 저 한 번 망가져서 한 명 구원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날 춤출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빼고 왜 나한테 이런 음악 트냐, 꺼라 이랬으면 얼마나 그 자리가 썰렁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은혜와 역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반전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반전의 역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과 역사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게 되거든요.
그때는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도대체 어디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나? 바울이 그냥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 아닌가?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이거 한 4주 전에도 들었고 또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 올해 끝나기는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답이에요. 아, 끝내고 싶었으나 끝내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나 찾아보니까요 2012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2년 12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이 정도쯤 사도행전 설교했으니까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반드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끝내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막 쳐다보는데 아, 숨겨진 그 말씀들을 보는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숨어 있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미결수신 분, 미결수라고 하는 것은 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제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 갔는데 먼저는 시돈이라는 곳을 들렸다가 또 지중해 큰 파도 가운데 루기아 무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 탔던 배는 아드람 무떼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배는 로마로 가는 배는 아니었습니다. 루기아 무라가 종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기아무라에서 배를 확인해 보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하에 알렉산드리아에 타게 되는데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이 뭐 뱃사람들과 승객들 모두 합해서 276명입니다 276명 중에 가장 높은 서열 이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 다른 누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 말 한마디에 출발하고 멈추고 뭐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 다음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배의 주인이었던 이 선장 그리고 이 배에다가 짐을 실어서 로마로 이동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선주들이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 그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열상으로 보면 백부장 밑에 바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그는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의 지위는 서열은 몇 번째였을까?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미결수. 아직 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죄수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면 배가 파손되었을 때 군인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죄수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러분 죄수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바울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 바울 역시 미결수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알렉산드르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던 그가 멜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로마행 배를 타고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멜니데 섬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안전한 시기가 되어서 배를 탔는데 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이전에 파손된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 이 두 개가 똑같은 걸까요? 틀린 배일까요? 틀린 배예요.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여서 배 이름은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뭐냐면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상을 배에 달고 있다. 왜? 그 쌍둥이 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배였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장식을 달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전의 배와 지금의 배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 알렉산드리아호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자,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처음에 도착한 지역의 이름, 항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도착했어요? 수라구사. 수라구사가 어디냐면은요, 로마에 가는 길목에 있는데 멜리데 섬에서 약간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수라구사. 저 지역은 비교적 항구가 컸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 짐을 싣고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라구사 항구에 머물자 사람들이 우리의 짐도 실어주옵소서 해서 짐을 싣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기간을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사흘 동안 거기서 짐 싣는 일을 했어요. 다 싣고 나니까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 알렉산드리아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다시 출발을 하는 이야기. 1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자, 새로운 도시가 또 등장을 합니다. 레기온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선 하루를 지냈다. 왜 하루를 지냈냐? 바람이 불어야만, 이 로마로 가는 쪽에 바람이 불어야만 이동할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갈만한 바람이 확 불자 레기온에 다시 출발을 해서 남풍이 일어나 다시 배가 이동해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디올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구냐? 실제 바울의 뭐 친형제 피부치들을 만나서 우연히 거기로 이사를 갔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 마침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우연히 만났던 그 형제들, 기쁨 가운데 7일 동안 더 머물렀나?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의 피를 나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보디올에 도착을 했는데 보디올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얼른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7일 동안 더 머문 이야기가 14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러요? 7일 동안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더 들려주십시오, 더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일 동안 잡아두었던 이야기. 사도행전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또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7일 동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늘 더 듣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더 들려주십시오, 더 들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요, 바울이 7일 동안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때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복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고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장이라 함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미결수,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는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 알렉산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총 몇 명이 타고 있었죠? 276명. 그리고 새롭게 로마로 가면서 그 사람들만 탄 게 아니라 멜리데 섬에 머물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 알렉산드리아호에 약 400명 이상은 타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0명 이상 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지위는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그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죄수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 사도 바울이 미결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럽시다, 내가 7일 동안 여기 머물다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라고요? 미결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야 네가 뭔데 그걸 결정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서열을 바꿔주신 거예요. 분명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이 탄 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 역할을 하냐면 백부장 율리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서열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꼴찌의 반란이라고 정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아서 야 이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 뭔가 위치를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반전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꼴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상이었는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너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라. 이새의 집에 가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야, 너희 집에 아들이 있지 않느냐? 아들 좀 보여줘. 첫째 아들 보여줬습니다. 둘째 아들 보여줬습니다. 셋째 아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아들 다 보여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곱 명 보여줬는데. 근데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 아버지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소개시키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왕이 될 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받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거든요. 이전에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근데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며 이르기를. 저는 그때 떠들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설명드렸습니다. 수근수근거리다.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갈 때에는 온전한 가정이었거든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근데 돌아올 때에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 과부 며느리만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저 여자가 잘못된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수근수근거리는 인생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쓰라리다, 아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으로 가서 보면 저 밑바닥의 인생 같았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룻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야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지만 저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말 구육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는가, 어디서 보냈죠? 갈릴리 어떤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선지자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비꼬는 겁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겁니까? 비꼬는 거예요.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비난받던 예수님이에요.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지냈던 예수님.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은 꼴찌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도록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반전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박동찬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뭐든지 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대요. 목회도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고 신학교도 늦게 가게 되었고, 뭐 목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보다 더 목회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쩌겠나, 그냥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늘 꼴찌 인생처럼 남들은 앞서가는데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스텝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늘 마지막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이에요? 자기가 1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한대요. 그럼 자기를 추월해 가는 것 같대요. 또 자기는 또 그냥 아 모르겠다, 일단 내가 할 일 하자,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면서 인생을 바꿔내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2년 12월 11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초라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울한 마음과 좌절된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뒤로 돌아가 반전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도 꺾어버리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밑바닥의 인생에서 400명을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른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야, 너 로마의 죄수로 가라, 너 입에 타라, 너 이 말씀 선포하라,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저도 저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 마무리할 것도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춤춰라 춤춰라, 어쩔 수 없이 춘 거예요. 두 번 추고 세 번 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오늘 여러분 당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하셔요. 하기 싫어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가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고,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거기가 기다려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50대 중반이라 하면 그 당시에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그가, 그리고 그는 말을 하면 무시를 당했어요. 왜? 저 밑바닥에 인생인데 무슨 말을 해요? 선장과 뱃사람들, 선주들의 말을 훨씬 더 믿더라. 무시당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자 멜리데 섬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말 한마디에 배가 출발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배가 멈추고,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형제들과 함께 친교하고 싶다고, 믿음의 사람들과 친교하고 싶다고 400명이 지금 보디올에서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먼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자리에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꼴찌 인생인 것 같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나는 괜찮아, 선즉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빼앗겨요.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탑 리더십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순서가. 바울도 맨 밑에 있는데, 자기가 맨 나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 너 거기 쓸 사람 아니니까 맨 앞으로 와라. 순서를 뒤바꿔주세요. 반전의 역사.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너기는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엄청난 반전의 역사. 여러분, 포르투갈하고 경기 때 왜 즐거웠죠? 반전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가능한 일은 딱 한 가지, 그분이 이끄시는데, 어느 때는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고 이렇게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지난주에 등록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춤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 오히려 그럼 저한테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좀 불편한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찾아올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서열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늘 당당하게 멋있게 뭐든지. 그러나 누군가는 쭈구리 인생처럼 막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다친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질문 보면 서열을 뒤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방법은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서열이 바뀌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열심히 성실하지 않은 사람 치고 서열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서열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276명 중에, 400명 중에 몇 번째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많이 가야, 중간 가면 진짜 잘 가죠, 죄수의 신분 중에, 그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백부장 율리오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서열이 뒤바뀌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고 나니까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열 바꿔라, 이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들 가운데 걸어가 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서열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러면 고백이 달라져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우리를 높여줄 때마다 아니래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서열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반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반전의 역사가 찾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빨리 오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면 기쁨과 은혜가 선물되어질 텐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송가 10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도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걸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밑바닥의 인생을 40명을 진두지휘하는 믿음의 자리로 세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과 우리 인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